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품는 거죠. 예수님의 많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긍휼한 마음도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. 그리고 또 섬기는 마음도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참 우리가 품기 어려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.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. 아바 아버지여,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.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.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. 이 십자가가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.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마무리를 하셨냐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.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에요. 예수님 본인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이 있으신데 그러나 본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. 본인의 선택이 없는 게 아닌데 본인 선택보다 아버지의 선택이 더 중요한 거예요.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.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믿는 거잖아요.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.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.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. 다시 말하면 내 뜻, 내 감정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잔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.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. 근데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내게 좋은 거예요. 가장 완전한 거예요. 내 뜻보다. 그래서 예수님도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잔을 마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거예요.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.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. 그 하나님의 뜻,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.